작년에 봤던 영화랑 지금 조금 아까 본 영화는 많이 다른 영화네요.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조금은 더 좀 순수하게 영화에 열중할 수 있다고 할까요? 그때는 백미연 작가의 그 끝 마무리가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분의 마지막 그 삶에 울고진 모습이랄까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생깁니다. 의미 있는 이 영화에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. 지난번 무연도도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무연도도시 이야기 파이널 컷 좀 더 담아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시대에 살았던 어머니 아버님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. 슬플 줄 알았는데 슬픈 영화가 아니었고요. 뭔가 희망을 주는 영화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같이 있으면 늘 웃었던 것 같아요. 울 준비를 하고 와서 아주 유쾌하게 웃다가 돌아가게 되시지 않을까 그 무현이란 이름의 두 분의 죽음을 다룬 영화인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고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영화입니다. 자녀분들과 꼭 같이 손잡고 오셔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고맙고 다시 미안해요. 이 영화를 보면 다 또 한 번 느끼겠지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첫 장면의 승리가 결국 그 죽음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데서 더 미안해져요. 그들이 바랬던 그런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야겠죠. 우리가 촛불전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잠시 또 주춤했던 마음을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승리했다라는 거에 안착해서 좀 등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늘 함께하고 함께 싸우면 조금이지만 더디지만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100만, 200만 더, 1000만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다시 파이널 컷 통해서 저에게 그런 야성과 제 마음속에 그런 투지를 일으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 같이 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모두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에는 의미 있는 도전도 있고 의미 없는 도전도 있지만 우리 세상은 도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. 국민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울면 울어주는 원칙이 바로 세운다면 원칙이